스프레이트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번에는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각 구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려면 어떤 블록을 활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벤트 블록에서 이 스프레이트를 클릭하였을 때 블록을 활용합니다. 클릭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장부에 소리가 나야 되니까 소리 팔레트에서 재생하기 블록을 활용합니다. 재생하기 블록을 끼우고요. 여기에 선택창에서 녹음을 클릭합니다. 자, 녹음을 클릭하면 내가 필요한 노래나 음악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리를 넣어야 되니까 준비해둔 소리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소리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미리 준비해놓은 덩 소리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덩 소리를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변환 작업을 거쳐서 덩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 이제 소리가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앞뒤로 너무 공백이 많은 것 같아요. 공백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편집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누르고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덩 소리가 앞뒤로 편집이 되었죠?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덩 소리를 재생을 하고요. 스프레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경쾌한 덩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덕, 쿵, 도로로로, 기독도 한번 넣어보세요.